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거 보여드릴게요. 철 앵글의 발바닥을 용접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압력 탱크, 구조물, 베이스, 테이블 등등을 바닥에 세울 때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 사용됩니다. 이런 철로 만들어진 앵글을 용접할 때에는 CO2, 플럭스 코어드, 미그 등을 사용해서 용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화재의 위험 때문에 TIG 용접을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테인레스 같은 비철 앵글들은 제품을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TIG 용접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철 앵글의 발바닥을 용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철의 표면에 있는 녹이라든지 밀스케일 등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라인더로 용접될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하셔도 되고요. 또는 마법 주문으로 청소하셔도 됩니다.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이렇게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에 가접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직각은 확인하셔야 되고요. 용접 순서는 우선 앵글의 안쪽 부분을 먼저 용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을 용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워킹 더 컵 테크닉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빙을 하면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을 용접할 때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저런 부분에서 용접할 때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인사이드도 마찬가지고요. 인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위빙을 해서 용접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리기 테크닉으로 용접을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용접을 시작하실 때에는 코너 안쪽의 깊숙한 곳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스트레이트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밤노스 아저씨가 살아 있었으면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That easy. That easy. 어때요? 참 쉽죠? 반대쪽 코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 용접이 가능하신 분들은 왼손으로 용접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토치를 거꾸로 잡고 오른손으로 용접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토치를 거꾸로 잡고 스트레이트로 그려주세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용접을 시작하실 때에는 코너 안쪽의 깊숙한 곳부터 용접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레이트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을 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코너 안쪽 깊숙한 곳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연결 부분에서 오버랩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반대쪽 코너를 용접할 때 연결 부분에서 오버랩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안쪽 깊숙한 곳을 충분히 녹인 후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깥쪽입니다.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로 용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쪽 끝부분에서 언더컷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끝부분을 충분히 채운 후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코너 부분도 언더컷이 생기지 않게 충분히 채운 후에 용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스트레이트로 그려서 용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용접 방법이 익숙해지신다면 전류를 조금 더 높여서 용접을 하시면 용접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집니다. 마무리 부분도 언더컷이 생기지 않게 용접봉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요.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아주 간단한 용접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을 처음 경험하시는 용접사들은 어떻게 용접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위빙을 해서 용접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끝부분에서는 용접하기가 까다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런 끝부분에서 언더컷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여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 부분에서는 오버랩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접 검사가 까다로운 회사에서는 이 부분의 오버랩을 지적사항으로 가끔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녹여서 용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건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한 철 앵글을 용접해 봤고요. 쉬워 보이지만 의외로 용접 검사가 까다로운 공장에서는 지적사항이 가끔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오늘 보여드린 용접 방법 이외에도 용접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상황 이외에도 여러가지 상황은 더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앵글을 용접할 때도 있고요. 앵글이 더 작거나 또는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잔넬, 각 파이프, 프로파일 파이프를 용접해야 할 때도 있고요. 용접 열에 의한 변형을 줄이기 위해서 용접 순서를 지키면서 용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